네가 휴게소까지 한참 가야 돼. 차에 타. 상관하지 말아요. 진짜 내가 진짜 상관 안 했으면 좋겠어? 금비서 네가 도둑으로 몰리든 뭐 억울하게 회사에서 잘리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든 그냥 모르는 척했으면 좋겠냐고. 아니잖아. 근데 왜 자꾸 마음에 없는 말을 하냐고. 왜 여기까지면 됐어요. 지금껏 도와주고 챙겨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. 그렇게 그만해요. 난 이제부터 본부장님 사양 올려요. 남편 죽고 그 깐난쟁이랑 살아가는 내가 뭐 안 됐고 불쌍해 보여서 동정심이 발동했나 본디 본부장님이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 나 말고 불쌍한 사람 쎄고 쎘어요. 본부장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뭐 엄청 불쌍해 보이고 뭐 안 돼 보였나 본디. 여기서 네가 왜 불쌍해? 너 하나도 안 불쌍해. 네 생각엔 네가 뭐 비련의 여인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. 아니 전혀. 금비서 넌 동정받아야 될 만큼 불쌍하고 측은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. 난 너를 동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거라고.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 그대로 좀 받아줘봐. 베베 꼬지 말고.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테니까 내가 곁에 있다는 것만 잊지 마. 본부장님. 아유, 죽어 죽겠네. 야, 빨리. 나 8시까지 공항 가야 되는데 늦으면 진짜 큰일 나. 가자, 빨리. 자. 이게 무슨 소리야? 아니, 공항엔 나혜준 본부장이 가기로 했다면서? 강원도 평창? 나 본부장이 거긴 무슨 일로? 알았어. 그럼 일단 공항엔 다른 직원 보내. 무슨 일이에요, 아버님? 혜준이가 공항에서 노스카의 앤디 루빈 대표 영접하기로 했는데 지방 갔다가 차가 막혀서 시간을 못 맞추겠다는구나. 알겠습니다. 그럼 우리 혜리가 가면 되죠, 아버님? 혜리가? 혜리가 원래 사교적이고 매너가 세련돼서 유학할 때도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, 아버님. 뭔 소리야? 그래. 그 나혜리 본부장이 한번 다녀와 봐. 이번 교회 실력 한번 보자. 아, 네, 아버님. 고맙습니다. 뭔데? 왜?